Yo, what's good? 해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여러분들도 많이 예상을 하셨다시피 제가 너무 깜짝 놀란 음악을 갖고 왔습니다. 월디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Versus가 올라왔어요. 이게 지난 토요일날 올라왔고 피처링에 워커벳 4AM 그리고 닉 슈밋이라는 프로듀서가 피처링 했다고 돼 있는데 이 워커벳 4AM 그리고 닉 슈밋 여기는 뮤직 프로듀서로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놀라냐 하면 이게 뭐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면서 들었던 베트남 음악들 중에 첫 번째 드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 나라의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지금 드릴 음악이 진짜 인기가 있고 저는 언제부턴가 트랩 음악의 시대가 끝난다면 트랩 음악의 뒤를 이을 음악은 드릴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국 같은 나라들은 지금 수많은 태국 래퍼들이 드릴 음악을 열심히 만들고 있고 한국이나 중국, 일본 같은 데서도 지금 드릴 음악들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만큼 요즘 드릴이라는 음악이 좀 서서히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음악인데 월디가 드릴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드릴도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나라별로 미국식 드릴이 있고 UK, 영국식 드릴이 있는데 굳이 스타일을 따지자면 UK 드릴보다는 미국식 드릴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 칩킵이나 뭐 지헐버 같은 래퍼들의 어떤 바이브들이 조금 느껴지는 미국식 드릴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또 100% 미국식 드릴의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가사들은 잘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가사라고 마지막 구절에 또 되어 있는 게 되게 멋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허슬하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왔고 그 자신의 어떤 래퍼에 대한 어떤 자부심, 품격 이런 게 느껴지는 가사이기도 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만들어가는 래퍼니만큼 이 비디오가 너무나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죠. 월디의 Versu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미소를 지으면서 그릴 느낀 게 딱 보이니까 되게 힙합이네 진짜. 오, 야 이제 베트남에서 드릴을 들을 수 있어. 나는 좀 이렇게 월디 같은 트렌디한 래퍼들이 좀 앞장서서 드릴 음악을 좀 많이 베트남에 가져왔으면 좋겠어. 뭘 좀 아는 친구들은 이제 드릴을 가지고 오죠. 오우. 사실 이게 여러분들 UK 드릴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비트의 진행 자체는 클래식한 이제 느낌인데 중간에 하이햇 소리나 이런 느낌들로 약간 변칙적인 느낌을 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미국식 드릴의 느낌이 좀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야오. 저렇게 베트남 도시에서 뒤에 오토바이 뒤에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퍼포먼스 하는 게 되게 좀 흥미로워요. 베트남 길거리의 어떤 로컬 바이브적인 모습인데 음악은 또 굉장히 요즘 하이파이 음악인 드릴을 갖고 오니까 뭔가 좀 새로운 바이브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 오! 아 뮤비도 되게 느낌 있게 찍었어. 오우.
어떻게 이렇게 랩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꽉꽉 채우죠? 어떻게 보면 플로우는 부드러운데 스타일 같은 경우는 또 느껴보면 밍밀 같기도 해. 밍밀, 밍밀리.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나 봐요. 오. 와, 아카펠라에서 랩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너무 멋있다. 아, 진짜 월디는 이 베트남 힙합 씬의 보석 같은 래퍼야. 오. 어, 목걸이까지. 패션이나 그냥 랩 뱉는 느낌이나 이 바이브들을 느껴보면 이 래퍼가 어떤 바이브를, 어떤 스타일을 지향하는지를 저는 알 수가 있거든요. 멀디는 제가 굉장히 지향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바이브들을 진짜 잘 갖고, 다 갖고 있어. 좋습니다. 어, 전혀 구리지가 않아. 너무 좋아. 신선해요. 드릴을 갖고 온다는 거 굉장히 신선합니다. 월디를 시작으로 많은 베트남 래퍼들한테 드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저에게 점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트랩이 사람들도 이제 좀 질려하는 순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드릴 음악이 상당히 좀 이렇게 대중적으로 아직 인기를 얻고 있는 음악은 아니니까, 아시아에서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알죠. 멋있는 래퍼들은, 트렌드를 좀 아는 래퍼들은 드릴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뭔가 신선한 시도들을 조금씩 해줘야 씬이 또 발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랩은 부드러운데 진짜 빈틈없이 그 벌스들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야, 이게 밍밀 같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밍밀을 좋아하는 이유도 트랩에서도 설렁설렁하지 않고 굉장히 빡세게 달린단 말이에요. 마치 그 밍밀에 그 바이크 타는 느낌처럼 진짜 빡세게 달린단 말이에요. 난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월디한테서도 약간 그런 느낌들이 좀 느껴져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